지난화에서는 세계 자연유산 선정 기준 중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한국의 세계유산, 특히 2021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서남해안 갯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자연유산은 2007년 등재된 용암 동굴과 제주 화산섬입니다. 용암 동굴과 화산섬의 세계 유산 선정 기준은 7번 탁월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심리적 중요성, 그리고 8번 지구 역사의 중요한 전기를 대표하는 뛰어난 예시라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현무암 분출로 형성된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와 성산 일출봉, 한라산의 걸출한 전경은 심미적으로 무척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구의 역사를 밝히는 과학적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세계 자연유산은 지난 2021년에 등재된 서남해안의 갯벌지대입니다. 선정된 지역은 서천, 고창, 신안, 순천만 보성 갯벌인데요. 하구형인 서천 갯벌, 개방형인 고창 갯벌, 다도해형인 신안 갯벌, 반폐쇄형인 보성 순천만 갯벌은 네 가지 주요 갯벌 유형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지역은 22종의 국제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2,150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유종 47종과 멸종위기 해양 무척추동물 5종도 발견되었으며 철새 118종의 중요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선정 이유는 지난화에 보았던 선정 기준 중 10번, 즉 생물 다양성의 현진의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 서식지입니다. 이는 학문적 연구나 보전의 관점에서 특별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멸종위기종 서식지도 포함합니다. 이들 세계유산 등록 습지 중에서 고창, 신안, 순천만 보성 갯벌은 이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여러 군데가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최근에 자연유산 등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자연환경도 함께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람사르협약과 세계유산협약 두 국제기구에서 갯벌의 생물 다양성 보전 가치를 공식 인증한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유산협약편을 마치고 다음화에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언급하였던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